네, 발전입니다. 와이랩, 네, 한투죠. 네, 센서뷰, 삼성. 네, 1일차 청약 경쟁률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네, 첫날에는 22시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와이랩은 수요 예측이 1800 정도 나왔고요. 네, 센서뷰는 1673. 둘다 밴드 상단을 초과했고요. 와이랩에는 6개월 한매 청구권이 있긴 한데, 뭐, 별 필요는 없어 보이고. 네, 일단, 네, 와이랩입니다. 와이랩 청약 건수가 116,800건 들어왔고요. 균등은 현재 3.21 줍니다. 비례 증거금은 총 증거금은 네, 2465억이 들어왔고 경쟁률은 73, 비례가 146. 비례한 지한주 필요 금액이 66만 2천 원이고요. 청약 수량 1만 2천 주, 네, 5,400만 원 기준으로 한 85주 정도 배정이 되고 최소 청약은 네, 30주고요. 증거금은 네, 13만 5천 원이 필요할 테고 균등만 할 분들은 상장일은 7월 20일이고 수혜측 기간 하락이 14% 나왔고요. 예, 유통 가능 비율은 37.53%. 네, 발주비는 그리 좋지는 않고 일단은 시가 총액은 1,424억 공모가 기준이고요. 네, 최종 예상을 해보면은 최종 예상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최근에 워낙 편차가 좀 심하죠. 뭐 30만 계좌 들어왔다가 뭐 70만 계좌 이렇게 들어오니까는 일단은 뭐한 30만 계좌 정도로 예상을 했을 때 균등은 한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네, 25% 확률로 두 주인데 이게 공모가 9,000원이기 때문에 수주가 2,000원 있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청약이 조금 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30만 계좌가 맥시멈인 듯 보여지고 사실상 한 적게 들어오면 한 20만, 한 25만 계좌? 네, 그 정도 예상이 되죠. 이게 뭐한두주 정도 받아야지 균등은 답이 나오고요, 사실상. 물론 한 주를 받는다 그래도 뭐 300%, 400% 가버리면은 네, 수주보다는 이득이긴 하죠. 증거금 최근에 네, 이노 시뮬레이션이 한 3조 5천억 들어왔죠. 네, 한투 메이저 증권사니까 그보다 많이 들어올 듯 보여지고요. 청약 시 필요 증거금이 개인당 5,400만 원. 이게 좀 적기 때문에 증거금이 5조까지 모일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 가족 계좌를 사용해서라도 네, 비례 청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한 12시 정도는 돼 보면은 어느 정도 네, 윤곽은 나올 겁니다. 하여간 네, 균등 한 주. 받고 네, 비례는 한 1,500만 원 정도 넣어야지 네, 한주 받을 수 있고 5,400만 원 네, 청약했을 때한 5주 정도 배정이 예상되고요. 네, 센서뷰죠. 센서뷰도 많이 들어왔죠. 네, 10만 건. 이제 뭐 기본 1일차 때 10만 건씩은 들어오죠. 그만큼 점점 먹을 게 없어진다는 네, 그런 뜻이고요. 네, 예상 균등은 4.76 주고 지금 현재 네, 증거금은 1,826억. 와이랩보다는 조금 청약자 수도 적고 증거금도 조금 모자라지만은 뭐 비슷하게 들어올 듯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공모가가 4,500원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한주 받으면은 재미없죠. 상장일은 7월 19일이고 네, 최소 청약은 10주고 균등 증거금은 22,500원 필요합니다. 온라인 청약 네, 24,000주 가능하고 상장 주식수 네, 2,600만 주 정도고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네, 1,167억입니다. 네, 공모주 수주 2,000원 있고 수혜 예측 기간 하락이 7.42%, 유통 가능이 36.83%. 네, 센서비도 한 30만 계좌 들어온다고 보면은, 균등은 1.63, 네, 63% 확률로, 네, 두 주씩이고, 나머지는, 네, 한 주씩 정도 예상이 되고요. 증거금도 뭐 비슷하게 한 5.5조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은, 24,000주 청약했을 때, 비례 한 주당, 네, 1,125만 원이고, 배정은 6주에서 한 7주 정도, 네, 배정이 될 겁니다. 두 종목 다 공모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비례를 한다 그래도 그렇게 크게 뭐 재미가 있을 듯 보이지는 않죠, 사실상. 뭐 수혜측 경쟁률이 좋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청약은 해야 되고요. 네, 균등은 다할 거고 비례는 경쟁률을 보고 네, 적당히 배정이 된다 그러면 네, 들어갈 생각입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